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꾸밀 때걸수 있는 양말과 지팡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과 끈두 개가 필요해요. 먼저 양말을 접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이 바닥을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반을 접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1cm 정도 접어줍니다. 접고 펼쳐주세요. 펼쳐서 여기 선 따라서, 방금 접었던 선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안으로 한번 접고, 여기는 뒤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삼각형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여기 선이 여기 끝에 오게 이렇게 접어 주세요. 접고, 자,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접어 주세요. 삼각형으로. 자, 이렇게 접고 여기를 펼쳐서. 자,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을 건데, 대략 접히는 이 부분이 3.5cm 정도 되게 접어주세요. 접고, 다시 접었던 여기 선 따라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뒤집어서 여기 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이 부분을 벌려서 이 모서리가 여기 오게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모서리가 여기 끝에 오게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모서리가 여기 끝에 오게 삼각형으로 살짝 접어 주세요. 여기 끝도 삼각형으로 고, 여기 뒤꿈치도 살짝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뒤집어주면 이렇게 양말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이 뜨는 부분을 살짝 풀로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양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펜으로 그냥 모양을 예쁘게 그려서 꾸며주면 돼요. 이렇게 흰색 펜으로, 금색 펜으로, 있는 펜으로 이렇게 눈 모양으로 뭐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자, 이제 지팡이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색상을 바닥을 향하게 두고 삼각형으로 흰색이 보이게 살짝 0.5cm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1.5cm 되게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선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자, 먼저 여기 살짝 펼쳐서 이 부분에 풀칠해서 붙여주고, 자, 여기 안에도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붙이고, 이제 지팡이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자, 저는 왼쪽으로 오게 접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끝을 잡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뒤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뒤로 한 번 더 잡아주면 지팡이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삼각형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살짝 붙여줄게요. 자, 이제 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으로 잡아서 이 끝을 살짝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고 뒤집어서 여기 중심에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 수 있는 양말과 지팡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꾸밀 때 사용해 보세요.